돌아온 꼬꼬 상담소 시간입니다. 큐베님께서 저번에는 나오셔서 롤리니의 진로 상담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시원한 솔루션이 있을지를 기대해보면서 바로 사연 소개해볼까요? 닉네임 우찬만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즌2부터 현재까지 롤을 즐기고 있는 만년 골드 유저입니다. 탑, 원딜, 서포터 세 포지션을 기웃거리다가 현재 원딜에 정착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CS에 굉장히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상대 원딜러보다 CS를 못 먹으면 뭔가 지는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바텀 라인 저는 서포터와 함께이기 때문에 챔피언 상성상 밀려 초반 압박으로 CS를 못 챙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이브까지 당하면 거의 회생 불가능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요? 그리고 오랜만에 윤수빈 아나운서님 너무 예쁘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또 오랜만에 좋은 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성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근데 탑이 보통 이렇지 않나요? 탑이 훨씬 심하죠. 상대보다 진짜 CS가 밀리면은 부들부들합니다. 내가 왜 쟤보다 CS가 낫지? 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챔피언으로 메꿔야 돼. 이게 상성이 뒤집을 수가 없어요. 라인전 센 챔프를 위주로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상대도 똑같이 나랑 비슷한 실력을 가진 상대고 상대도 그만큼 상성을 나랑 비슷하게 알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진짜 라인을 셀킬링만 하거나 저는 사실 이게 그냥 정답이라 봅니다. 원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서포터가 상대 카름하고 우리 팀이 브라운 같은 거면은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러면은 라인전을 이기려고 하다가 깨져가지고 더 크게 손해볼 때가 많아요. 네. 중요한 거는 원거리 딜러니까 아이템이 조금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한타에서 보여주면 그렇죠. 라는 마인드를 네. 보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갱킹으로서 이걸 좀 극복해 보시는 게 어떨까 결국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확실히 이제 꼬꼬가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가 이제 프로게이머 하면서도 감독 코치님들이 좀 라인에 집착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상성을 지는 상성인데도 안 지고 전부 이기려고 하다가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감독 코치님들이 보통 어떻게 케어를 해주냐면 네. 괜찮다. 너가 후반 가도 너가 한타 훨씬 잘한다. 절대 라인전 진다고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라. 맞아요. 너가 그냥 더 잘한다. 너는 한타 가면 쟤보다 훨씬 잘해. 절대 막 그러지 마.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거든요. 이번도 어차피 한타 가면 내가 더 잘하니까 네. 너무 약간 이런 마인드를 좀 긍정적으로 가지셔가지고 네. 좀 어느 정도 이거를 좀 낮추시는 게 어떤가. 그런데 왜 수빈님은 케어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감독 코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네. 힘이 많이 됐다. 네. 그러면 저의 감독 코치님이시잖아요. 네. 아, 물론 제가 라인전이 그렇게 약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독 코치님 뻔뻔한 애들한테 그러진 않아요. 진짜 막 승부욕에 집착하고 막 그런 거에 집착하는 애들 그렇지 이제 윤수빈님처럼 좀 뻔뻔하게 그런 분들한테는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뻔뻔만 하면 보통 채찍을 때리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감독 코치님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네. 어쩐지 채찍을 많이 때리시더라고요. 네. 아니 큐베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네. 정말 조곤조곤 듣기 좋은 목소리로 네. 할 말을 다 하세요. 정말 뻔뻔하게 자기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네. 받아들여야 돼요. 네. 본인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프로게이머다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 자신을 알아라. 이야. 자신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오릅니다. 그 선수분들 중에서도 유독 이 CS를 많이 먹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초비 선수라든지 선수분들은 이 CS 먹는 연습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하셨나요? 저는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원딜들이 하는 건 종종 봤어요. 저는 원래 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CS를 잘 먹으면 네.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하니까 프로게이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잘 먹고 있는 거예요. 탑 같은 경우에는 상성을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네. 우열이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바텀 같은 경우에 좀 그게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매치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딜들이 그러니까 연습 모드에서 진짜 그냥 100개 안 놓치고 먹기 이런 거 연습한 거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 이분도 받아들이기보다 일단은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그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유저분이 이제 CS 먹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하셔서 티어도 오르고 좀 고민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저희 LCK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